1번 다음 진리표를 갖는 조합표로 구성은 자 그래서 자 조합표로 A, B, C 그 다음에 D는 출력이라 그랬죠? D는 출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0, 0, 0, 0, 0이고 0, 0, 1, 0 0, 1, 0 0, 그 다음에 0, 1, 1, 1, 1, 0, 0, 1, 1, 0, 1, 1, 1, 1, 0, 1, 1, 1, 1,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이 나오는 것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뭐라 그랬어? 카르노메. 제일 빠른 거는 01, 00, 01, 11, 10. 그래서 자, 여기 011, 011. 여기는 100, 100. 여기는 101, 101. 여기는 110, 110. 여기는 111. 이거지? 자,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 요거는 변치 않는 거는 A. 자, 요거는 BC. 그죠? 와, 그래서 요거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 5하게 이트 하나 쓰고, 여기서 A. 자, 엔드 게이트 하나 써서, 여기 B, C. 자, 요런 형태가 되면은 되겠지? 정답은 1번. 자, 2번. 어떤 연산 증폭기의 SR, 슬로우 레이트 0.5. 자, SR이 0.5 마이크로세크의 볼트라면 정연파 출력의 피크 전압이 5볼트인 경우 대신호 동작 시 일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 주파수는 몇 킬로 헬츠입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야, 여기서 이제 SR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야. 아, 그런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을 맞췄지? 응?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했다는 거야. 2번을 맞췄다. 그러면은 네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다는 거지. 응? 응. 그래서 SR은 단위가 요거고 여기는 요거지. 자,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응? 그러면 그때 가장 최고의 주파수는 어떻게 됐었어? E, I, VM의 SR. 이 공식이었었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E, I에다가 자, O 집어넣고 SR은 얼마를 집어넣었어요? 바로 마이크로 세크. 여기는 10에 마이너스 6승이지. 1. 단위 체계를 이렇게 조정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15.92 킬로헤르츠. 이렇게 계산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니까 10은 많았어. 그래서 딱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아, 이 문제는 이제 공식을 몰랐다면은 답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야. 3번. 자, 어떠한 RC 미분 회로의 진폭이 5V이고 펄스폭이 100 마이크로세크, 주기가 200 마이크로세크인 펄스파 전압을 가했을 때 펄스폭에서 시정수 5배 시간에 순간적으로 R 양단에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냐? 단 시정수는 10 마이크로세크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미분회로. 미분회로는 이게 미분회로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그냥 미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응? 그래서 여기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가장 높은 거에 이렇게 된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요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얼마일까요? 자, 시정수의 5배, 5볼트. 엑스포넨셜. 자,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이제, 시정수지, 시정수. 요거의 5배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응? 맞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냐? 0.034볼트. 정답은 2볼트. 파형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있지? 여기서 이제, 이름 파형이 들어가면은 미분 파형이니까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응? 자, 4번 연산 증폭 계로에서 부기한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네가티브 피드백 요구하면은 1번은 이득은 감소하지만 좋아지는 것들이 있었지? 뭐가 좋아졌어요? 이득이 그만큼 잡음도 감소하고 찌그러짐. 찌그러짐도 감소하고 대역폭은 더 증가하고 안정도도 더 개선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임피던스가 변화한다고 했어? 그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틀린 거. 예. 그래서 안정된 제어 이득, 요거. 입출력 임피던스, 요거. 넓은 대역, 요거. 개선된 비선형성은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겠어? 개선된 선형성이라 그래야 되겠지. 정답은 1번, 5번. 다음 정계로에서 니플 전압은 콘덴서와 부하 저항과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자, 거기가 이제 C하고 RL로 돼 있어. 그럼 니플률은 C, R, L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1번 부하저항과 무관 틀렸어. 2번 부하저항과 무관 틀렸어. 3번 부하저항과 콘덴스 용량이 반비례한다. 그렇지? 정답은 3번이다.